너이씨. 안녕하세요, 가오리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오늘도 뽑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할로윈 2차 이제 픽업이었는데, 이렇게 UDX 상황이 나왔어요.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온 것 같기도 하고, 뭐 적절한 시기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, 좀 그런데, 이제 글로벌판은 일본판하고 일정이 완전히 다르니까, 정말 예측할 수가 없네요. 일본판에서는 아마 2주년 전야제 해가지고 2주년째 이 상황이 나왔던 것 같고, 정확한 건 아니에요.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2주년 조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그 중요한 픽업들이 이제 러쉬로 밀어 붙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그래서 이 상황도 굉장히 좋은데, 기존 상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안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이번에 글로벌판 마하게 줘도 됐었고요. 그래서 뽑으려고 하는데, 운이 좋게 잘 뽑아주면 좋겠네요. 뽑아주면. 부금이 성황 전용이라 안 들어본 음악인데. 그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어제 뽑고 싶었는데, 어제는 막 회사 야근하고, 막 끝나고 또 약속 있어가지고 약속 갔다 오고 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뽑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지금 딱 토요일 주말 오전인데, 기분 좋게 하루를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. 그럼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안 졌네요. 아, 느낌이 안 좋다. 아이, 꺼져. 아침이라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, 아, 또 그레이가 나와가지고 정말 느낌이 안 좋습니다. 기분이 되게 쎄하네. 지금 두 마리가 떴는데 지금 폭발이 아니네요. 대폭발이. 아이고, 씨. 두 마리가 뛰면 뭐해. 폭발이 아니니. 이상 좋은 게 나와 안 나오잖아. 또네. 대폭발입니다. 파우루스. 아니야, 나에겐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. 여기서 포기할까 보냐? 페르디난트. 아, 제일 중요한 성함만. 너희들은 통상이라서 필요가 없잖아. 필요 없고요. 아, 날먹할 수 있었는데, 이건 날먹은 물건을 간것 같습니다.
깊은 한숨이 이럴 줄 알았어 내가. 페르디난트 중복 60복인데 성황이 이때쯤 남았었어야지. 파우루스 중복 그 SS 확률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옵니다. 아 오늘 사람 버디가 되게 잘 뛰는지 모르겠는데 아, 아, 너이씨, 아, 정말 죽이고 싶네. 아씨, 나왔다. 아우 아 성아 아우 다행이다. 그래도 10분 만에 성황까지 올컬 내기네요. 아우 다행이다 씨.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. 예, 성황, 두 번째 성황이고, 어빌리티 굉장히 좋잖아요. 왕의 사명, 지혜복이 추가되면서 아주 턴 오래 끌 때 좋고, 희망의 노래도 있어가지고, 기본적으로 버프가 깔려있고요. 텐션업 5. 그리고 모든 스킬들이 특효 불사, 악마 들어가 있고, 찌르기랑 양속성. 세 번째 스킬.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아, 그래도 10분 만에 올컬렉이라 다행이네요. 아, 진짜. 위험했다. 일단은 이렇게 얻었는데,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. 제가 여기 할로윈 애들 안 뽑았거든요? 여기 근데 이제 A조랑 S아자루스가 있잖아요. 얘네를 좀 먹으려고 해요. 그래도 뭐, 기본 부품 정도 하는 역할이 애들이긴 한데, 또 한정 스타일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뽑기 한 세 번 정도 돌려 볼까 합니다. 그 와중에 아세루스랑 초 얻으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SS 애들도 얻으면 좋겠죠. 그러면 한번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흰색 머니 오! 오! 뭐야? 아자미! 10분 만에 아자미! 이야. 괜찮네요. 10법이죠? 10법에 아자미랑 아세로스 건져왔습니다. A조를 얻으려면 두 개 더 돌려야 되거든요. 갑니다. 누랭이 나왔으니까 뭐 별 기대 안 되네요.
두 번, 세 번. 아무것도 안 띄고요. 어? 에이, 죽었다. 에헤, 죽었네. 이렇게 되면은 뭐 저는 목표를 다 채웠으니까 그래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세 번 돌려서 조까지 얻었으니까 원래는 교환하려고 했는데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상점에서 여기는 뭐 얻을 게 없어요. 그냥 아자미나 한번 먹고 백장미가 조금 먹고 싶긴 한데 앞으로 픽업 러쉬를 생각하면은 그냥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성황 조각. 됐죠? 뭐 더 없죠? 무기 강화제도. 됐네요. 이렇게 픽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조금 알차게 뽑은 것 같아요. 한정 스타일 성황과 이제 헬로윈 아자미를 먹었습니다. 네. 13번 돌렸죠? 괜찮은 결과인 것 같아요. 픽업이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. 이번 픽업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성황을 얻었으니까 좀 써보는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오리였습니다.